네, 안녕하세요. 하절기에는 6시, 동절기에는 8시부터는 적수가 없는 차입니다. 안녕하세요. 벤츠 23년식 C클래스 C300의 AMG 라인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해주세요. 구형 C클래스를 타고 있는 사람이고요. 아. 지금 신형 C클래스는 어떤지 대리 만족하러 한번 왔습니다. 아. 제 담당 헤어 디자이너. 아, 성함은? 방신혜라고 합니다. 아, 돈 잘 버는 판교 깍새입니다. 아, 깍새라는 말이 옛날에 저희 윤 대표가 저 원장님 처음에 저희 영상에서 그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병원 원장이냐 뭐 그런 의혹이 있었고 개 중에는 디자이너라고 생각하고 저희 윤 대표를 깍새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 아, 저 깍새 또 나왔다고. 진짜.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웃겨요. 깍새라는 말이. 깍새라는 말을 들어보니까 기분이 어떠나요? 뭐랄까, 없어 보이고 제가? 지금 이걸 리뷰를 하는 게 맞나? 죄송합니다. 해가 지고 나서는 적수가 없어요. 네. 송풍구까지도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쁘게 나오는 거 보니까 네. 더더욱이 이쁜데요. 이 차는 이제 23년식 C300 AMG 라인이에요. 22년식하고 바뀐 게 원래는 C300이 후륜이었는데 네. 23년식에 와서는 4륜으로 바뀌었고 대신에 통풍이 빠졌어요. 그건 없어도 되지 않나? 차주님은 이 차를 7,280 주고 사셨어요. 네. C클래스가 7,200. 그렇구나. 이거는 이제 현 2250보다도 비싸요. 그렇죠. 네, 2250의 가장 윗 트림보다는 싼데 중간 트림보다는 비싸요. 같은 벤츠끼리 팀킬을 했어요. 팀킬. 네. 네. 그 와중에 또 바꾸고 있어. 번역별로 별론데요? 저는 좀 핑크 좋아하는데. 뭐고 맞춰드려야 돼요? 아니, 해줄 수는 있잖아요. 핑크 한 번쯤 눌러줄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정도 가야죠. 그래요. 핑크 이게 바로 벤츠의 그 정신이죠. 이뻐요. 그쵸? 분홍. 네. 시동 한번 켜주십시오. 네. 진짜 조용하다. 이게 이제 5세대는 없었던 신형 6세대 와서는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입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네네네. 옆에 셉제비가 하나 더 있는 거야. 엔진 옆에서 도와주는 애가. 네, 그래서 시동 켤 때, 그리고 출발할 때, 가속 밟을 때 조금씩 도와줘요. 너무 네. 신기해요. 지금 이런 것도 되게 이쁘게 바뀌어가지고. 아, 컬럼식 기어의 마감? 네. 근데 이 턴 시그널. 깜빡이 소리는 좀 깬다. 근데 제가 네. 제 차를 몇 명 이렇게 태워보면요. 네. 그나마 그 깜빡이 소리가 많이 안 나서 좋다라고 많이 하거든요. 너 같아요? 네. 근데 소리가 되게 진짜 다른 차에 비해서 더 적게 나요. 조용하게. 저도 이 차를 좀 시승을 해봤는데 네. 구형 대비 가장 큰 포인트는 세 가지예요. 이 앰비언트. 아, 그쵸. 네. 다들 이 송풍구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건 튜닝한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부드럽다. 브레이크. 네. 신기한다. 부드러워요? 네, 부드러워요. 그게 바로 느껴져요? 네. 아무래도 제가 타던 차랑 다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앰비언트와 네. 이거 MBUX. 이거 그렇지 않죠? 네, 그러게요. 네, 그리고 주행 보조 장치 정말 좋아졌어요. 오. 구형에는 그게 없죠. 반자율은 있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알아서 핸들이 움직인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쵸? 차선 넘어도 잘 경고는 없고. 그렇죠. 여기는 어떤가요? 완벽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오. 네, 저는 데일리로 G80 타는데 네네. 그 G80보다 훨씬 더 우수해요. 예를 들면 각도가 크지 않은 곡선 같은 거는 잘 잡아요. 네. 조금 거기서 더 들어가는 곡선 같은 경우에는 네. 핸들을 놔버리거든요. 얘가 차선을 못 잡아서. 네, 제네시스나 현대 기아 차들이 그래요. 네. 근데 이 차는 이제 고속도로 타고 오는데 네. 인터체인지 빠지면 약간 돌잖아요, 차가. 네네. 그런 것까지 다 잡아주더라고. 좋다. 한 번도 핸들이 풀린 적이 없어요. 우와. 저 이거 깜짝 놀랐어요. 방금 느꼈죠? 왜 그래? 왜 이래? 벤츠 미션은 이게 고질병이에요. 이 저단에서. 진짜? 쿵 쳐주는 거. 내 건 안 그러는데? 안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진짜 저속에서 엄청 꿀렁거리는데요? 그쵸. 네. 이거 얘네 못 잡아. 이게 미션 문제거든요? 제가 되게 무딘데.
어, 그렇죠. 무딘데도 이 정도로 느낀다는 네. 거는 이 차주분도 이거는 지적해 주셨거든요. 있어요, 있어. 그렇죠. 네. 신형 C300은 23년식부터 트림이 세 개예요. 어. C200 있고 C300 아방가르드, 이 차는 C300 AMG 라인인데 AMG 라인. 이 서스펜션이 그 앞에 C200하고 C300 아방가르드는 컴포트 서스고 아. 어, 이 차는 뭐 스포츠 서스여서 좀 더 단단하다 그러더라고요. 단단해요. 단단해. 네. 근데 이 뭐랄까 또 어디 뭐 방지턱 넘을 때는 네. 보통 딱딱한 차들은 넘어갈 때 엄청 부드럽지 않은데 되게 부드러운데요. 아 방지턱에서는 부드럽고. 아 일반 노면에서 주행은 그냥 단단한 것 같고. 아 단단하다. 네. 어 그럼 완벽한데? 어 좋은데? 이 시트는 어때? 이게 또 뭐 스포츠 시트라고 해서 네, 문양이 좀 달라요 시트에. 맞아요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약간 그 제 거 C 클래스는 그냥 스포츠 시트가 아니어서 그런가 조금 네. 이제 부드러웠거든요. 아 좀 더 푹신해요? 네, 네 푹신해요. 어, 근데 얘는 조금 단단한 것 같아요. 어 참고로 이게 C300 AMG 라인은 네. 다른 트림에 비해서 이제 시트 다르고 앞에 그릴 다르고 휠 다르고 차주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핸들이 이제 잠자리 핸들이 들어가고 아 잠자리 핸들 네 4륜이고 또 4륜인 거 좋은 거 같아요. 네 우리 시내 시차는 4륜이 아니잖아요. 어 저는 후륜이에요. 어 그거는 탈만한가요? 아 윈터 타이어를 해도 조금 문제긴 한데 어 눈이 오면은 확실하게 진짜 많이 온 것도 아닌데 네. 약간의 경사를 좀 힘들어해요 친구가. 아. 네, 약간 15도 정도? 그렇게 높은 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바퀴가 헛바퀴를 돌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높지 않은 경사에서도 네, 잘 맞아요. 올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좀 많이 눈이 많이 오면은 그냥 네. 차를 두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한번 그랬던 경험이 있으니까 무서워서. 아 맞다. 근데 그래서 다음 차는 무조건 4륜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차장님 이거 솔직히 7200이 넘는데 이 클래스 이제 곧 신형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이 클래스는 얘보다 어쨌든 한 등급 위에 차잖아요. 그렇죠. 크기도 크고. 크고. 어 그러면 왜 이 클래스 안 샀냐? 이유 딱 세 가지였어요. 이 클래스에는 파노라마 선루프 없고. 그리고 네. 그건 후륜일 거야. 그 가격대는. 그죠? 아 그렇죠. 그리고 이 MBUX. 어, 요, 아 이게. 어, 그 가장 중요한 건 이 잠자리 핸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잠자리 핸들에 되게 진심이셨구나. 어, 아유 그건 많은 분들이 어, 그래요? 굉장히 진심이에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이 차를 선택을 했고 사고 나서도 1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하셨거든요. 아니 근데 뭐 가족이 없고 네. 그러니까 태울 만한 사람들이 많이 없으면 시클 300이어도 너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갑자기. 아직도 기다려? 사지마 렌트해. 이 벤츠라는 브랜드는 그냥 여성분들한테는 막연하게 어떤 이미지로 와 닿아요? 보통의 여자분들이 제일 먼저 갖고 싶어하는 브랜드 차가 벤츠예요. 제 주변 사람들 피셜. 그래서 벤츠 하면은 되게 네. 로망이고 여자들의 어 그거 되게 이쁘잖아. 약간 이게 되게 먼저 나오거든요. 여자들 가방 좋아하잖아요. 핸드백으로 따지면 네. 아 약간 벤츠는 샤넬? 뭐 루이비통? 아 그런 개념이에요? 이 그런 개념이에요. 저는 걔네들이 무슨 개념인지 모르는데. 아니 근데 샤넬 갖다 주무시면 와이프님이 이걸 어떻게 이걸 어디서 구했어?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워낙 역사도 오래돼 그러다 보니까 루이비통만의 약간 그런 또 분위기가 있거든요. 먹어줘요? 아 먹어주죠. 그러면 혹시 다른 브랜드 BMW?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벤츠보다는 조금 더 스포티하고 요새 사람들이 좋아할 젊은 감각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디올이나 셀린느 약간 지금 네. 루이비통이나 샤넬은 모든 연령대가 선호하면은 약간 셀린느 프라다 이 디올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제가 말하는 젊은 사람들은 20, 30대 제네시스도 브랜드 밸류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제네시스? 네. 아 죄송해요 웃어가지고. 아 웃을 수 있죠. 근데 아, 참고로 뭐. 대표님이 한 말이 있어요. 뭐예요? 아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는 제네시스는 어떤 가방에 어울리냐 했더니 MCM이지 MCM. 아 진짜요? 진짜 리얼 팩트입니다. 아 윤 대표가 그 말을 분명히 한 거죠? 대표님이 했습니다. 네 이거는 저는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네 확실하게 해주세요. 근데 요즘에 되게 차 이쁘게 많이 나오잖아요 제네시스도. 네 혹시 아는 차 있을까요? 저 차 잘 알아요. 차자랄이에요. 아, 나름 G70, G80, 그리고 GV70, GV80 알거든요. 약간 이게 조금 나이대가 있는 게 어쩔 수 없는 그 브랜드만의 인기 있는 것 같아요. 이미지가 약간 고야드나 보테가 그냥 저렴하다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 가격대 있어 그 브랜드도. 근데? 근데 약간 30, 40대 겨냥한
신현님 30대 아니야? 40대를 겨냥한? 아, 나시는데? 어. 아, 내가 그래요. 아니, 근데 아, 감독님 차가 지금 네, 제가 타고 다니는 거 G80 전기차. 그리고 지갑이 혹시 어, 그렇죠. 저 윤 대표가 선물한 이 새끼 이거 보태가 맞죠?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국룰이라니까요. 아, 윤 대표가 내가 40대니까 또 이런 선물을 했구나. 맞네. 근데 우리 신혜 씨는 아까 가방 보니까 저거 만원짜리, 아, 만원짜리. 만원짜리예요? 아, 여기 또, 아, 만원짜리. 숨겨놨어, 숨겨놨어. 어, 왜 만원짜리를 하고 다니시죠? 아니, 그냥, 사실 그날 뭐 일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가방이 찢어져서 급하게 시장에서 사느냐고. 아. 되게 그냥 싼 걸로 그냥 샀죠. 아, 맞아요. 보세, 보세. 요렇게 부산에서 대충 사고 대충 들고 다니고 이런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그럼요. 봅니다. 요즘 가방이 뭔 소용이냐. 맞아요. 대충 살아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맞아. 아니, 너무 완벽해야 돼. 내가 들고 있는 가방, 내가 타고 있는 맞아. 차, 내가 타고 있는 차의 옵션 모든 게 완벽해야 돼. 아니, 그런 강박에서 좀 벗어나서 아니, 저는 좀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조금은 좀 마음을 좀 대충 좀 편하게 갈 것들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그쵸, 봅니다. 그렇죠. 놓을 땐 좀 놓고 네, 제가 요즘 밀고 있는 겁니다. 아, 대충 살 좀 이해해 주십시오. 네. 네. 신혜 씨가 전에 탔던 차에 그 막 이런 송풍구 모양이라던가 네네. 전동 트렁크 아닌 거. 그 트렁크는 자동이지 않을까? 아, 전동. 그죠? 네. 아, 저 그것만이라도. 그게 제일 불편해요. 골프장 네. 가면 이제 그 클럽하우스에서 마중 나와서 이제 픽업을 해주시거든요. 제 트렁크에서. 네. 자동이 아니니까. 당연히 요즘에는 거의 자동이 많으니까 그렇게 멀뚱멀뚱 서 계시거든요. 네. 열어줘야 되는데 안 열어주지? 네. 근데 이제. 안 열리죠. 아, 골프채는 몇 개 들어가요? 하나는 그냥 조금 버겁게 넣기는 하고 네. 완전 수월하게 들어가지는 않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골프채 두 개를 넣겠다라고 하면 뒷자리를 폴딩해야 되는 두 개 넣을 때는 이어를 접어야 된다? 네네. 작다. 작아요. 아 그럼 또 우리 신혜 씨가 네. 오랫동안 이제 학생 이제 헤어 네. 디자이너로서의 삶을 사셨잖아요. 네. 진상분들. 진짜 이런 사람은 진짜 너무 진짜 꼴도 보기 싫다. 남자분들 중에는 네. 남자 인턴님이 샴푸를 해주는 게 싫어가지고 진짜 쌍욕을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진상이 아니라 그 새끼는 뭐야? 정신 나간 거. 제 손님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그 친구한테 지금 욕하고 자기 머리를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아 그러면은 뭐 여자분이 해주세요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해? 네 내 머리를 누가 남자가 감기래 이러면서 그것도 이제 어린 친구다 보니까 딱 반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 그분 너무 세다 그죠 진짜 세죠 네. 혹시 그러면 여성분들 중에 여자의 적은 여자잖아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가격대가 엄청 나오잖아요. 머리 한번 하면 그쵸. 요구 사항은 되게 많은데 네. 너무 비싸다. 싸게 해달라. 네. 근데 이제 그만한 이제 퀄리티를 자꾸 원하시고. 이게 또 남녀 갈등 조장하는 건 아니겠지만 남자분들이 조금 더 편한 면이 있죠. 아무래도 그렇기는 해요. 조금 더 쿨하시고 되게 시원시원하신 분들이 더 많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시술 시간도 짧고. 아, 또 저희가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제가 되게 배려해주는. 머리 말고 앉아있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제가 나갔다 오라고. 제가 왜 나가시는지 아시잖아요. 그 시간에도 저는 이제 차에서 일을 하잖아요. 아시는 분은 왜 그래요? 주무시다 오셨. 아니, 저 자다가 좀 늦는 경우도 있죠. 빨리 중화하고. 해야 되는데. 네, 허겁지겁 가니까 머리 이러다가 상한다. 맞아, 혼났죠. 이거 변속 충격은 너무 심하다. 네, 이거는 근데 진짜. 네. 제가 감히 말씀드린 건데 제 차보다 심해요. 아 이거 잘 좀 엮어가지고 차 좀 싸게 판다 그러면 사실 의향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아 그리고 제가 그게 있어요. 어떤 거? 한번 타본 차에 대한 약간 그게 미련이 없다 보니까 그 저는 이제 다음 차는 무조건 C클은 안 타야겠다 이 생각을 하던 사람이어서 그럴 수 있겠다. 아무리 이제 풀체인지가 되더라도 네. 그놈이다. 네네. 그러면 근데 왜 굳이 남자는 헤어지고 또 만나려고 그래요? 남자도 다 그놈인데 왜 또 아니지 이놈은 다르겠지. 아 이놈은 다르겠지. 그렇게 되죠. 남자도 똑같죠. 그죠 남자도 똑같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요. 이게 인생이에요.
진짜 참고로 이제 무대 리뷰 컨셉은 일반인들을 모시고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라 네. 많은 분들이 아, 너 차 얘기 안 하고 뭐 쓸데없는 얘기만 하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아 그쵸 그쵸. 네, 다 멘트가 거기서 거기에요. 맞아요. 저도 또 분량도 채워야 되고 어쨌든 저는 좀 재밌게 찍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 스토리를 녹이다 보니 좀 이해 좀 해주라. 그래 좀 해주라. 아, 감독님 힘들다. 아 뭡니까 옆에 아 기분이 이상하네 이거 어? 어 좀 이상한데 이해 좀 해주세요 다들 예, 예.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 뭐 이상하게 또 치고 들어오시네요 아프니까 청춘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진짜 이런 더러운 변속 충격이 지금 차를 얼마 타지도 않았는데 몇 번 있었잖아요 지금 네, 이런데도 이 안에 분위기 때문에 이 차가 혹 해요 아니면 안 해요 탄다 탄다. 탄다. 아, 씨, 너도 갈 수 없다. 아, 씨, 어쩔 수 없다. 어, 또 느꼈어, 씨.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탄다로 연락하고. 탑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해주셨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제가 패널티를 맞춰서 와줬는데, 또 네. 언제나 이렇게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가지고. 아, 늘 감독님이 부르면. 네, 해드리는 것도 없는데. 진짜 해드리는 거 없어요, 저한테.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가 말에 안 들어도 항상 오케이 웃는 그래요, 얼굴로 네. 집에 가잖아요 네. 퉁칩시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